6월 7일 2차전지 주요 글로벌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배터리 셀, 소재, 장비 부분 소식입니다. 미국 전고체 배터리 셀 업체인 솔리드 파워는 검증 테스트를 위해 연말까지 전고체 배터리 셀을 시범 생산하여 BMW, 포드 등 고객사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경영진에 따르면 현재 시범 생산 라인은 구축한 상황이며 2026년부터 양산할 계획으로 이를 담당할 제조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유력한 파트너라고 언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파나소닉 관계자는 미국 공장 부지 관련하여 아직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됐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파나소닉은 캔자스 오클라호마주의 공장 부지를 검토하여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전기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파나소닉은 신형 배터리의 양산이 2024년 3월 말까지 일본에서 시작되어 북미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와 호주 광산업체인 라인타운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는 리튬 스포듐인 농축액 공급 계약 관련하여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5년간 10만 톤에서 15만 톤 건식 미터 톤을 공급할 예정이며 라이온타운은 2025년 12월 1일까지는 캐슬린 밸리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EU의 혁신 펀드인 EIT 이노에너지는 호주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 업체인 퓨어 배터리 테크에 투자합니다. 조달된 자금은 독일에서의 양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PBT의 독일 학원 제1공장은 이미 가동했고 2023년 말까지 1만 톤의 NCM 전고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27년까지 글로벌 총 생산량 25만 톤 목표입니다. 다음은 EV 완성차 및 부품 관련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오는 6월 15일 온라인 행사를 통해 전기 SUV ES7과 2022년형 ES6, EC6, ES8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모델은 원래 4월에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상하이 봉쇄 조치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 오토는 전기 SUV L라인을 6월 21일에 출시하고 7월에 중국 내 모든 매장에서 시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EO에 따르면 8월부터 공식적으로 고객에 인도될 예정이며 9월에 1만 대 이상 인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L9은 원래 4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봉쇄 조치로 연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 8월 19일에 예정된 두 번째 AI 데이 행사를 9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점에 로봇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시제품이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처럼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은 iOS의 카 인포테인먼트와 연계한 카플레이의 차세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용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그래픽식 인판넬도 카플레이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차세대 카플레이 공급을 위해 포드, 혼다, 닛산 등과 협의 중이며 2023년 하반기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